계신다죠? 이거 카드 대신 피아노를 쳐야겠네. 수중원에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일지도 모르죠. 에이, 신이라면 가발을 쓰겠죠. 난 사교삼도 없고 넌 부신분도 몰라. 난 자산가도 와연 나랑 사랑 그녀만 있다. 참 좋은 음악들 인격이 살아있어. 내 음악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프란츠하고 결혼할 때 난 16살이었지 아버지들끼리 정한 결혼이었어. 스태프분들과 또 배우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신 카스파 역의 김진욱 배우님부터 짧게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베토벤에서 카스파 역을 맡고 있는 김진욱입니다. 네. 저도 같은 카스파 역을 맡고 있는 예진입니다. 네, 뮤지컬 베토벤에서 토니 역할을 맡고 있는 윤공주입니다. 네, 베토벤의 불멸의 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토니 역을 맡은 옥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니 역의 조정입니다. 카이입니다. 네, 베토벤의 베토벤 역할을 맡은 박은태입니다. 네, 안무감독 문성우입니다. 네,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대부분 슈퍼바이서로 참여한 이단비입니다. 네, 베토벤 제작 당시에 피트를 이렇게 좀 많이 노출을 시켜서 관객 여러분들께 베토벤의 음악을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던 게 연출님의 첫 번째 의도에서 그 의도에서 시작한 무대 디자인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느 공연에서 하는 피트 높이보다 굉장히 상당수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연출적인 의도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베토벤의 직업성, 음악가인 직업성을 드러내고자 직접 피트 아래로 내려가서 연주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지휘를 하고 계시죠. 네, 연주자들한테도 그 당시에 연주자들이 가발과 이렇게 정장을 하고 그런 귀족들 앞에서 했던 어떤 장면을 시연하는 색다른 경험이 됐고요.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이 프라하의 베토벤이 지휘하는 프라하의 오케스트라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베토벤의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어떤 작전이신지 연습실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저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굉장히 인상을 쓰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도 이제 뒷짐도 많이 지시고 실제로 무대에서도 더 커튼콜에 보통 이렇게 활기차게 나오시던 캐릭터도 없애시고 끝까지 은태 씨 좀 웃으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베토벤의 캐릭터에 맞게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연습실에서 롱코트를 입고 연습을 하셨고요. 그래서 흡사 헤어스타일도 점점 베토벤과 비슷해가는 느낌이 있었고 성격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저희 캐릭터에 완벽하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효신 씨는 뭐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절규나 어떤 사랑에 대한 절절함을 표현해 주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은태 배우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한 감정 연기와 미성을 가지고 계셔서 베토벤의 환희에 찬 목소리 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색깔들을 표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카이 배우님은 가장 클래식 베이스로 클래식 목소리로 이 곡을 아마 대학교 때부터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본인도 얘기하셨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통적인 또 어떤 베토벤의 선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정통성을 또 저희가 재미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매력을 다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한 구성은 사실 한 통의 편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이 사망한 이후에 그 유품 가운데서 발송되지 못했던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편지의 대상은 불멸의 연인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대본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료를 찾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 문헌학자들이 그 불멸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마도 1812년도 7월 6일에서 7일경에 지금은 체코의 테플리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작성될 것으로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체코의 프라하와 칼츠바트라는 지역을 방문했던 인물 중에 안토니 브렌타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불멸의 연인에 대한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 동안에 두 사람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작가의 가정하에서 그 시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게 되어서 이 시기가 이 작품의 이제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일생을 담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뮤지컬이라는 공연장르의 특성상 대부분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집중해서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관객들과 이제 공유하기를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생을 담은 서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수직과 상승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베토벤의 시기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청력 상실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안에서 또 불멸의 연인이라는 어떤 환희에 찬 그런 순간들이 가장 극적으로 교차될 수 있는 이 시기가 이 작품의 배경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작품에 대한 구성이 한 통의 편지에서 출발하고 있었다면 이 작품 자체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대한 음악가가 청력을 상실해가면서 어떻게 더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본을 쓰신 미셸 쿤츠 씨는 그 답을 사랑에서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작품의 개발 단계에서 초기에는 작품의 제목이 이나모라타 불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베토벤의 음악 세계도 조금 더 조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베토벤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또 제목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처럼 베토벤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보시면 결국 이제 사랑의 플롯을 진행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출발선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이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베토벤은 구원과 어떤 영감에 대한 동력을 얻어갔지만 그게 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베토벤의 이제 시크릿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쿤체 씨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랑의 힘, 사랑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관객으로서 그의 절망과 고통을 함께하지만 이를테면 그 안에서 탄생이 된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 순간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어떤 것으로 승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음악이 제일 중요해서 음악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혼령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베토벤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를 이제 길 연출님과도 많이 소통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베토벤의 내면이나 베토벤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는 사용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베토벤과의 상하관계도 아니고 네. 엄밀히 따지면은 신이죠. 아폴론과 뭐 그의 뮤즈들 오히려 처음에는 뮤즈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먼저 신인데 베토벤이 이제 악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 음악의 우주로 베토벤이 신이 되고 혼령들은 이 그의 뮤즈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음악에만 집중해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악이든 피아노도 질감이 다 다르잖아요. 뭐 타악적으로 강렬하면 강렬하게 표현하고 부드러운 현이 흐르면 또 부드럽게 표현하고 최대한 음악에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네, 음악의 특성들을 하나씩 좀 부여했어요. 캐릭터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뭐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에 강하고 여리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리드미컬하고 그 다음 조화롭고 그런 개개인의 특성들로 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디렉을 주기도 했어요. 어느 한 친구는 너는 천천히만 추라고 또 한 친구는 엄청 빠르게 추고 또 강하고 여리고는 포르테랑 피아노는 성별을 좀 바꿨어요. 제 아이러니하게 여자분한테 포르테를 주고 캐릭터를 그 다음에 남성분한테 섬세한 그런 식의 표현법들을 좀 조화롭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관객분들한테는 명확하게 다가갈지는 저도 뭐 확신이 정확히는 안 되지만 최대한 조화로울 수 있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배우분들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피령 무대 영상 디자인 디렉터로부터 답변이 도착했는데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은요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스크린이 매우 인상적인 1막 엔딩은 루드비히의 응집된 감정이 폭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신인데요 이 장면을 구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수십 년간 굳게 닫힌 베토벤의 마음의 방은 1막 내내 답답하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톤이라는 인물로 인해 그는 처음 자의적으로 그의 마음의 방을 열게 되는 시도를 합니다. 이 순간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폐쇄적인 베토벤이라는 인물에게 가장 큰 인생의 순간인데요. 또한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의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네, 때문에 이 순간의 정서가 증폭돼 관객들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돼 작품의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이어지길 바랬고 또한 이를 통해서 톤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켜 베토벤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개연성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순간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1막을 어둡고 답답하게 닫혀진 그의 방의 형태를 유지하는 도전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현대 뮤지컬에서 1막의 마지막 장면은 2막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역할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1막 마지막 장면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지금의 장면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달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이 가장 정확히 보인다라는 걸 철칙으로 항상 믿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대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심정으로 노래를 불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기악곡이 아니라 이제 뮤지컬로 이라는 장르로 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베토벤, 즉 제가 연기하는 베토벤의 감정이 대사와 어우러져서 그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비움의 미학. 미학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다.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임하고 계신 카이 배우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은퇴 배우님. 네.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옆에 기열 씨, 그러니까 카이 배우, 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토벤의 음악이 너무 완벽하고 또 훌륭한 기악곡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곡이나 음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어찌 보면 베토벤의 음악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뮤지컬로서 드라마를 전달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은 그 음악에 짓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물로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 자체가 되게 다른 결로 우리 카이 씨와 저와 또 효신 씨가 새 작품의 다른 느낌의 베토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번 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음악에 짓눌리지 않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베토벤이라는 인물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역사극처럼 너무 빠지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2시간에서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루드비 반 베토벤이라는 인물의 그리고 토니와의 사랑과 그 고뇌와 인간적인 감정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들을 체감하시면서 그 음악이 함께 주는 감동을 같이 느끼시고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음악가 전문 배우로서 사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는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연도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차르트라는 인물의 어떤 어리고 그런 순수한 연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베토벤보다 베토벤을 형이라 부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극 중에 베토벤이 훨씬 어리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고 농담이지만 모차르트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 같은 극 대본을 쓰셨던 쿤체 씨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차르트는 나무 뒤에 숨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씩 웃으면서 되게 재미나게 바라보는 인물이면 베토벤은 그 변화 자체 안에 뛰어들어서 싸우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인물이다. 어찌 보면은 오히려 모차르트는 더 이상적이고 좀 뭐랄까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거에 비해 베토벤은 더 고뇌하고 연민을 느끼게 했던 인물이지 않을까. 그 두 차이점을 표현하고자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작품이 먼저 올린 적이 있는 작품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 어떤 스토리라든지 대본, 즉 음악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죠. 네. 이번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서 우리가 대본도 받지 못했고 음악도 듣지 못한 상태로 이 작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베토벤의 음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과 또 어떠한 쓰임새로 활용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대본 역시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고작 베토벤의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그게 뭐 남들에 비해서 뭐 대단한 그게 베이스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베토벤의 음악이 얼마나 완벽하고 음악사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의 무게감이 더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저는 분명히 베토벤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호탕한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의 음악으로서 가장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인 그 심포니 9번 합창 교향곡을 보면은 그 클래식 음악사 아니 음악사 통째로 그 교향곡에 사람의 음성을 악기화 시킨 최초의 음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일반 관중들은 불경스럽다라는 표현을까지를 쓰기도 했어요. 위대한 시작은 늘 이질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토벤의 음악을 이렇게 락앤롤 스타일로 변형시킨 실버스턴 르베이의 도전 정신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역시 베토벤 역시도 하늘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큰 응원과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프레스콜에 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대단한 부담감을 안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로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저는 공연 끝날 때까지 이 고민들을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숙제를 갖고 있고요. 일단 이 대본을 받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했던 얘기이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얘기를 다뤄낸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접근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단은 베토벤과 토니 이 둘 사이에 어떤 무엇이 서로를 그렇게 강렬하게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질 만큼 서로를 강렬하게 끌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컸고요. 또 저 개인적인 궁금증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보시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역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연출자 길 연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찌 됐건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허구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무엇을 추가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듣기도 했고 이제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어떤 시도의 차원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도를 하면서 저 스스로 그냥 내린 결론은 이 남녀의 사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불멸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사랑을 몰랐던 한 남자가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사랑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먼저 존중해주면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던질 수 있는 물론 이제 아이 앞에서 그 선택을 접어야 되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여자로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엄마로서의 선택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또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극단의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한 것이 그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아직도 뭐 모든 것이 저 스스로 안에서 결론이 나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생각의 과정들로 지금. 무대에 서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남녀의 어떤 불멸의 사랑의 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차원의 또 의미를 담고 네, 있다는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주연 배우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베토벤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가도 유명한 뭐 피카소라든지 등등 이미 세상을 떠난 화가의 작품을 보러 가도 시기별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이 시기 때는 한참 이런 특징이 있었고 또 그 시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특징이 되어서 다른 색채감과 구도와 동물을 또 일체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영감을 줬던 사람이 어떤 정도의 강렬함이 있었길래 이렇게 위대한 화가가 이런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호기심을 저는 잔뜩 갖고 집에 와서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베토벤의 시크릿이라는 편지라는 출발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 재미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베토벤을 쳐봐도 그가 뭐 사실 뭐 나라를 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나가거나 나폴레옹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인물에 대한 줄거리가 내용이 불멸의 여인부터 시작이 돼요. 네, 거론되고 있는 그 여인들 하나하나의 설명이 굉장히 길고 그 안에 제가 맡고 있는 역할도 있고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껍질 속에 싸놓고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베토벤이 어디 가서 차 한 잔만 누구랑 마셔도 저 사람이랑 뭐가 있나 봐 하고 소문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이 있어요. 일막의 시장의 신이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들이 저희는 다 빼곡하게 있거든요. 베토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의 이야기들. 근데 정작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고독사를 할 때까지도 언제부터 귀가 어떻게 안 들렸는지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 귀머거리 위대한 작곡가라고 알고 있는 그 상징적인 베토벤의 이야기에 사랑을 포커싱으로 다룬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던지시겠지만 저는 아까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인류에 남긴 걸작으로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한 시크릿은 굉장히 흥미롭고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아직도 찾아가시는 미하엘 쿤체님 같이 등등 그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얼만큼 어디까지 알아냈나. 네,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있으신 분이 저희 극작가 미하엘 쿤체신데 그 분께서 많이 찾고 추측하고 하면서 이 시크릿이라는 중요한 부제를 달게 되신 거고 그 안에서 토니는 베토벤에게 무엇으로 마음을 열게 했을까 고민을 다른 토니들도 똑같이 했겠지만 저도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여자가 16살에 결혼을 했고 그것도 허구가 아니고 아버지들끼리 정한 결혼을 했어요. 저희 극 안에서 15살 때 서부의 사냥꾼이라는 그때 그맘때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몽글몽글한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은 채로 그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는 신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녀는 강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네,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상상을 해보고 나서 그냥 강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의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다가 이 여자한테 있었던 사랑은 오로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그 모성애가 가장 풍부한 본인이 갖고 살아가던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엄마와 아빠에게 어릴 때부터 모성애 부성애를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고 자라갔고 그런 장면이 1막 후반부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런 만큼 그를 마음 열게 했던 그녀는 유일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꺼낼 수 있게 해준 모성애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키를 잡았고요. 이 역할을 풀어낼 때 그래서 그들만이 살던 세상에서는 다 가발 안 썼어? 옷차림을 왜 저래?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그 귀족과 아닌 것을 너무 나누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내면서 내 위대함을 내가 스스로 알아 하는 베토벤을 그대로 알아주는 토니로서 존재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가 귀가 멀었다는 정보를 알기 전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토니는 누군가를 대할 때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 사람 진심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눈을 통해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네, 다른 어떤 거치를보다는 그런 존재로 무대에 쓰는 게 좋겠다라는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계속 이렇게 눈을 보면서 네.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막에서도 프라하에서 오랜만에 2년 만에 이별한 이후에 만나게 됐을 때도 처음으로 이제 청력을 잃어가고 있어요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사실 이 여자는 이 남자 앞에서 내가 이걸 충격을 받는 걸 보여주면은 더 상처를 받을까봐 그 혼자 한텀 수습을 하면서 눈을 보고 내 입모양을 그의 눈에 정확히 캐치하게 해주려고 하는 포인트를 이막부터는 되게 선명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극장이어서 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공주 배우님도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은 생각을 하게끔 앞서 두 언니 배우분께서 작품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했고요. 우선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하지만 또 그만큼 아이러니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또 지금도 계속 풀어가고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베토벤과 토니와의 그 사랑 그냥 사랑, 남녀간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작품이 올려진 것 같고 그 큰 사랑을 관객에게
공감하게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노력을 해야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텍스트와 음악과 길 연출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들을 저는 전적으로 믿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배우로서 연기하고 표현을 하면 이 작품에 제가 토니로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될 거라고 믿고 그걸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제가 생각하는 토니와 또 베토벤과의 관계 또한 있겠고요.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이 재미있어요. 그렇다고 단순히 즐긴다는 건 아니고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너무 재미있고 또 관객의 반응 또한 뭐 호불호가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점점 더 호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 고민할 수 있는 무언가 숙제가 있다는 것 또한 이상하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가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공연보다 내일 공연, 그보다 또 마지막 공연이 또 되게 기대됩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마지막 공연까지 계속 더 완성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한 딱 정해진 어떤 신에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진 않고요. 토니가 베토벤을 만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저는 어떤 대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지금은 공연에서 하고 있지 않은 말이긴 한데 제가 토니를 연기하면서 베토벤과 토니아의 관계가 사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네, 도덕적으로 잘못된 관계이지만 토니가 남편에게 둘의 관계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가사이지만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자신이 선택한 도덕적인 선택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녀의 굉장한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토니의 이 극 안에서의 토니의 그 베토벤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그녀의 내면들이 그렇게 저는 표현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관객분들께 어떤 한 씬에서 뿐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녀의 그 여정에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씬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베토벤 하면은 월광이 찍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만큼 되게 부담스럽고요. 사실 처음에 가사가 나왔을 때 좀 좌절했었어요. 네, 사슬에 묶인 채 어쩌고저쩌고 이런 가사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오페라를 보러 가기로 한 남편한테 쉽게 말해 팽당하고 혼자 남겨진 상태로 그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원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공주 씨도 그렇고 저도 정말 너무 리스펙트하는 선배이고 누구보다도 함께한 배우분들 중에 가장 결과 촘촘함이 너무 참 너무 리스펙하게 되는 배우예요. 그런 만큼 언니의 말이 되게 많이 저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아무래도 창작이다 보니까 초연이다 보니까 다른 창작 스태프분들께서 번역을 해주셔도 또 저희가 표현함에 있어서 불편하면 저희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시거든요.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언니가 이거는 시처럼 시작해서 호소
마지막이 호소가 되더라도 처음에 처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며칠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아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가사의 숙제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자베 부산 공연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주일 통으로 가 있을 텐데 그 일주일 동안 그 가사를 완성을 거의 한 90% 정도를 했고요.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담비 언니랑 또 효신 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달빛에 물든 달, 아니, 마법에 물든 달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러면서 루드비히 부르는 가사 안에서의 접점도 되게 중요한 정서를 표현하는 가사 포인트를 좀 많이 이용하려고 찾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언니가 말씀하신 조용히 시처럼 내 마음의 잔잔함을 이 호수 같은 마음인지 알았는데 걷어보니까 그 안에 내가 덮어놓은 엄청난 파도가 있는 내 감정 내가 덮어버렸던 감정이 내가 무언가를 알기 전과 후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내 안에 가득 출렁거리고 있었구나 라는 발견을 하고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점까지 가사와 또 가창도 감정도 일체가 될 수 있게끔 사실 부산에서 많이 월광을 부르면서 호텔에서 썼어요 가사를 네 그래서 토니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나를 외면할 수 없고 나 스스로를 바라볼래 나를 직면할 수 있는 모먼트가 바로 월광이란 곡에서 여러분께 표출이 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곡을 부를 때 이게 프라하의 다리가 내려오잖아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장치거든요. 네. 잘못 섰다가는 다리가 내려오다가 말아요. 제가 태클때 그런 적이 있어서 사실 노래할 때 감정과 가창 뭐 기술 이런 거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노래하면서도 항상 긴장이 됩니다. 네, 분량 적어요. 네. 네, 분량이 적어서 그 사실 처음에 그 대본을 받고 저희도 다 대본을 처음 봤지만 베토벤의 삶에서 일단 동생의 어떤 역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대본의 양 대본에서 제가 표현되는 그 카스파의 모습이 전 충분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신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형과의 관계가 좀 약간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은 저의 아버지고 가장을 책임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대하고 저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형이 하는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정말 무한 사랑을 형에게 베푸는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 모습이 처음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유 없는 사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스바 같은 동생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었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 그 지점이구나. 그러면 베토벤의 어떤 정말 그 심연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처음엔 대조 대비되게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카스파는 되게 소소하고 정말 사랑 하나에도 감격스럽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는 인물이기 때문에 형에게 그걸 끝까지 옆에서 잘 심어주면서 형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는 정말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그리고 작은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인물이라 그게 저희가 표현하는 작품 이 공연에서 표현하는 어떤 그 모든 연기들이 그 의미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재밌어지면서
네, 그 짧은 씬 안에서 정말 그 나노 단위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소호랑 아직 소호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 같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네, 그래서 그것들이 무대에서 잘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앞으로 저도 같이 찾아나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형을 너무 사랑하고 네, 이 작품이 가스파를 통해서 더 빛났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극히 카스파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한테서 형들은 굉장히 오히려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실제로도 인간적이시고 굉장히 형들이 근데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극 중에서는 루드비히라는 캐릭터가 뭐 어떻게 보기엔 되게 괴팍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어떤 면에서는 예민해 보이는 모습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만 사실 저희 대사 속에서도 나오듯이 형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카스파는 누구보다도 루드비히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형과 그렇게 크게 다툼을 하고 싸움을 했었을 때도 그것이 단순히 뭔가 동생으로서 투정을 부린다든지 그냥 막 화를 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형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묻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형에 대한 형이 뭔가 좀 세상을 등지고 이런 것들이 왜 이해를 못하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더 이렇게 울분을 토하게 되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할 때도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좀 손을 내미는 동생이 되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가장 인간적이지 않나 모든 캐릭터 중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베토벤은 굉장한 신자였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음악들이 일상의 다른 사람의 여타의 음악과 많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대에 실제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을 의지하고 신이 나에게 귀를 멀게 한 것은 아름다운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 축복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신을 숭배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작품 마지막에 내 삶이 마차에 실려 떠나가는 걸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연출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토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토니를 뛰어넘어서 나 그리고 이 세상을 나는 털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은 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악에 집중하고 신이 나에게 내려준 그 음악의 선율을 오선지에 덮어버리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로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내 삶을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떠나보내고 오직 신과 음악에 집중하라는 어떤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보고 있고 아마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많은 것들을 등지고 아마 음악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관점으로 대사를 읽고 있고 또 그게 마무리도 아마 그런 식으로 연출이 매듭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